얼마 전에 출시된 마녀숲의 모험모드 마녀사냥, 같이 한번 그 공략법을 파헤쳐보도록 합시다. 괴물사냥은 로그라이크 형식의 모험모드로 3가지의 선택지를 계속해서 골라나가면서 자신의 덱을 완성시켜 보스들을 차례차례 상대해 나가는 형식입니다. 이 말은 고르는 카드들의 종류나 각 보스들에 대한 대처 방법이 클리어하는데 메인 키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자, 우선 마녀사냥에는 총 4가지의 직업으로 클리어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첫번째로 추적자 그레이메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추적자 영웅 능력은 수색으로 이번 게임에서 사용된 직업 주문을 하나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상대가 사용한 카드들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무 주문도 사용한 게 없을 때는 이 작은 돌멩이란 카드를 하나 가져오는데, 이 카드는 0 코스트이기 때문에 연계에 활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서 굉장히 유용한 카드입니다. 초반에 영능을 사용해서 한두 장 정도 미리 뽑아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적자는 도적 컨셉으로 훔치기, 연계, 비취 컨셉 등이 메인으로 존재합니다. 어떤 컨셉을 고르시든지 그건 자유지만 일단 하나를 정하셨으면 웬만하면 그걸로 쭉 밀고 나가시고, 드로우 카드는 안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추적자의 영능력이 워낙 좋아서 영능으로 계속해서 핸드 보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수인의 뒷심이나 기습, 절개 등의 강력한 주문 위주로 카드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포대장 크롤리입니다. 얘는 대포를 발사하는 영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면으로 대포를 발사합니다. 정면에 있으면 하수인 하나 공격, 두 하수인 사이에 있으면 두 마리 다 공격, 필드에 아무것도 없으면 상대의 명치를 공격합니다. 크롤리는 전사 컨셉으로 속공, 도발, 무기 등의 카드들이 많이 뜨는데요. 크롤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는데, 아무래도 해적이나 속공 하수인들이 좀 많이 뜨다 보니까 후반에 갔을 때 뒷심이 밀려서 지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능인 대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셔서 필드 정리는 대포한테 좀 맡기시고, 고르시는 카드들은 웬만하면 좀 무거운 하수인 쪽으로 고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DC 하수인들로 버티기 시작한다면 또 보스들을 상대로 또 금방 역전각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DC를 책임져줄 5코스트 이상의 무거운 하수인들로 덱을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사냥개 조련사 쇼입니다. 영웅 능력은 11 속공 사냥개를 하나 소환하는 건데요. 카드들이 정말 일반적인 미드냥 같이 처음엔 뜨기 때문에 초반에는 1, 2, 3, 4를 잡으시는 실력이 중요합니다. 뭐 실력이라기는 애매하긴 한데 1, 2, 3, 4를 하신다면 아마 필드 싸움을 처음부터 꽤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초반에는 사냥꾼 특유의 이제 적화하수인들, 그 다음에 개를 풀어라, 각종 덫 등으로 위기를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후반에 뜨는 카드들은 실바나스나 카트레나 윈터위습, 아니면 케른 블러드 오프 등의 무거운 중매 컨셉 카드들로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샤라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영능 자체가 이제 후반 가서는 솔직히 별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무겁게 집지 않으시냐면 아마 후반에 가서 보스들의 좀 강력한 카드들에 밀리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사냥개 조련사 쇼를 하실 때는 무조건 카드를 무겁게 짚는 키포인트를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는 시간땜장이 토키입니다. 토키의 영웅 능력은 내 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능력으로 무작위성 카드가 마음에 들지 않게 발동하거나 상대의 비밀을 확인하고 뺄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영웅 능력입니다. 토키에게 초반에 주어지는 카드들은 폭격수, 오버스파크, 블린트론 등 정말 이 운빨게임의 진수를 보여주는 듯한 덱 구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카드들은 일단 한 번씩 시도를 해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방향으로 운빨이 작용을 했을 때 영능으로 다시 돌려서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토키를 할 때는 크게 나누면 한 두 가지 운영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컨트롤 법사나 DC 마수인 법사처럼 무작위성 카드들을 많이 집지 않고 죽기나 광역기 등등의 버티는 카드들을 집어서 운영하면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무작위성 카드들 위주로 집어서 하스스톤의 신님이 날 도와주도록 기도를 하면서 게임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영능이 있기 때문에 무작위성 컨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원하시는 대로, 뭐 나는 운빨로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그냥 무작위성 카드 위주로 집으시고, 난 운빨이 싫다 그러면 뭐 죽기 컨셉이나 좀 무거운 광역기 위주로 카드를 집으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토키는 뭐 운빨이 클리어하는데 꽤 많은 부분을 작용하기 때문에 뭐 공략법이라고까지 할 게 없네요. 그냥 화이팅.
다음으로는 상대하기 까다로운 보스들 몇 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카드나 영웅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긴 했지만 솔직히 만나는 보스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스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일단 시작해볼게요. 첫번째는 글린다 크로우스킨입니다. 얘는 필드에 하수인이 남아있는 이상 영웅이 면역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필드 싸움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하수인이 정말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중매 하수인 위주로 싸움을 해주시고 이 63짜리 신봉자가 덱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교도 지도자가 나왔을 때 상대에게 드로우를 많이 줘서 상대의 덱을 태워버려서 키카드를 태우거나 아니면 탈진을 조금 빨리 유도하는 식으로 상대를 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고드프리경입니다. 고드프리경은 영능이 필드 정리기나 경로시키는 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기가 탈진전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의 영능이 너무 고효율의 정리기이기 때문에 먼저 이긴다는 생각보다는 상대의 카드가 다 떨어질 때까지 버틴다는 생각으로 나는 높은 체력의 하수인을 통해서 카드 교환을 내리고 만약에 대포의 데미지를 증가시키는 보물을 가지고 있다면 대포의 힘으로 필드 클리어를 노려보면서 내가 상대보다 더 오래 버틴다는 느낌으로 게임을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장 쉬버스입니다. 얘는 왕파도제 컨셉으로 매턴 무기를 덱에서 뽑고 강화를 엄청나게 한 다음에 명치를 패기 때문에 명치가 금방 아파집니다. 뭐 많이 해봤는데 다른 방법은 딱히 없는 것 같고 얘가 이제 지옥절단기라는 카드를 내는 타이밍이 있는데 적고 카드를 그때까지 좀 아껴두셨다가 그때 지옥절단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여러가지 카드를 한 번에 내서 상대 덱을 전부 태워버려서 왕파 무기를 태워보도록 노려봅시다. 물론 쉬버스는 하수인부터 정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치 컨셉 등으로 필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해본 결과 언젠가는 결국 한 번쯤은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대방의 무기를 태워보는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무한의 토끼입니다. 우선 토끼는 기본적으로 퀘스트를 걸며 주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마법 차단 같은 비밀이나 로데브 같은 주문 차단용 하수인으로 상대의 플레이를 좀 방해해보도록 노력해보고 토끼의 역량은 한 하수인에게 광풍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인을 필드에 남기지 않도록 엄청나게 노력해야 합니다. 토끼가 이제 자기가 게임이 불리해졌을 때 게임을 아예 재시작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멘탈 터지지 마시고 차근차근 다시 필드 먹어가면 되니까 당황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무시무시한 놈이 나올 때도 있는데 게임을 진행하시면서 태고의 문양이나 무작위성 카드 같은 데서 유성이나 변이 같은 거 하나 찾고 들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게 나왔다가 만약 정리를 못하면 광풍 발리고 바로 게임이 터지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그냥 모 같은 보스들입니다. 몇 번을 만나면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애들인데 저는 솔직히 이놈들 공략법은 잘 모르겠어요. 만약 만나게 되신다면 운이 정말 좋으셔야 되거나 아니면 그냥 마음 놓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아잘리나 소울시프. 필드에 위습이 끝도 없이 나오고 이 위습으로 내 하수인을 가져가면서 자기 거는 버프까지 하니까 진짜 내 명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털려나가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힘든 보스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추방자 비투스. 토큰드루 컨셉인데 그냥 필드 깔고 명치만 날리고 역능이 지속효과에다가 자기 하수인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서 진짜 필드 정리만 하다가 그냥 얻어맞아 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 번째로는 얼굴 수집가. 얘는 그나마 이기는 경우가 있긴 한데 역능이 0코스트에다가 자기 하수인 2코스트 진화라서 하수인이 초반에 엄청나게 강력하게 진화해버리기 때문에 초반에 필드 컨트롤에 실패하신다면 그냥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 세 개는 솔직히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만나면서 이긴 적도 없었고 그냥 클리어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자, 다음으로는 보물 추천 목록입니다. 우선 응급치료 도구, 참호, 수정보석, 수호의 문장은 어딜 도전하시던 간에 다 공용적으로 좋은 보물들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집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추적자를 하실 때는 늑대의 교단이 이제 역능을 두 번씩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들을 보충하거나 게임을 유리하게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며 시간 땜장이를 하실 때에는 녹화를 고르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 이외의 보물들은 각 덱에 따라서 다르거나 다 개인 취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환의 홀이나 기습 공격 간의 시너지나 아수라장이나 감미로운 선율 같은 보물들은 강력한 파워를 보유하고 있긴 하나 덱에 따라서는 무용지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 덱이나 취향에 따라서 보물은 웬만하면 그냥 마음대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직업으로 괴물 사냥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보스인 하가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가사는 바로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그리 어렵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플레이어는 우선 사냥개 조련사 쇼로 시작하면서 토키, 다리우스, 테스 순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 변신을 하면서 카드를 쓰게 되면 각 하수인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보물을 발견하기 때문에 각 변신 타이밍은 약간 광역기처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테스를 사용하실 때 늑대의 교단을 가져와서 디심을 챙기기 시작하신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가사가 가끔 가다가 이 융합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술이나 암살 같은 단일 제압기를 하나 확보해 두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클리어 하셨다면 당신은 마녀 사냥을 클리어한 것입니다. 뒷면 하나 얻었지만 당신은 자부심을 얻었겠지요.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하스스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